이름을 올리게 될 연승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최종 1등 후보 두 명의 연습생을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첫 센터의 자리를 거머쥐게 될 프로스포티 최종 1등 후보 연습생 최종 순위 발표식 1등의 자리를 두고 경을 벌일 1등 후보 두 명의 연습생 아이즈원의 센터를 차지하게 될 1등 후보의 주인공 지금 공개해주세요. 자,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해 주세요. 자, 공개해주세요! 네, 최종 1등의 후보 연습생 HKT48 미야와키 사쿠라 연습생과 스타십의 장원영 연습생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명의 연습생이 최종 1등과 2등의 주인공입니다. 자, 두 명의 연습생은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의 평가 긴 레이스의 끝에 마지막 1등 후보 센터 후보의 이름을 올리게 된 최종 두 명의 연습생입니다. 과연 둘 중 최종 1등 센터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그 영광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국민 프로선님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국민 프로선님들이 뽑은 최종 1등의 주인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위 2명 1등과 2등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HK기포티의 미야와키 사쿠라 연습생과 스타쉽의 장원영 연습생이 무대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스 48이신한 글로벌 걸그룹 아이즈원의 센터가 될 최종 1등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떨리고 긴장이 될 텐데요. 국민 프로선님이 선택한 대망의 1등 연습생 을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인터뷰를 살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HKT48의 미야와키 사쿠라 연습생. 네. 네. 발표하면 우리가 소감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감이 어떠세요? 本当に嬉しいです。頑張ります。 네, 누구보다도 떨려서 지금 잘 많은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쉽의 장원영 연습생. 네. 그룹으로 데뷔의 꿈을 이룬과 동시에 데뷔곡 첫 센터를 차지하게 될 그 주인공은 단 한 명의 연습생 프로듀스 48의 최종 1등을 차지한 연습생입니다. 종합 득표수 33만 8,366표를 가져간 연습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위 발표식에서 1등을 한 후 도전을 했는데 다시 1등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계신 국민 프로선님 그리고 트레이닝팀 IOI 101 선배들과 함께 국민 연습생 모두 한 마음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정말 좋은 결과를 내게 됐습니다. 국민 프로선님 롯데이터 미야와키 사쿠라입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덕분입니다. まずはいつもずっと一緒に頑張ってきてくれた練習生の皆そして水にずっと支えてくださったスタッフの皆さんそして何よりも応援してくださった国民プロデューサーの皆さん本当に